네,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뭐 탈도 많고요, 말도 많았고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 예. 네. 기존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하방 변동성을 다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재점검이 좀 필요해요. 예. 지난번에 저 본콘에서도 주가 좀 떨어집니다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좀 저가 매수를 좀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차트를 가지고 현상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는 4월 28일에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좀그 기존에 이제 그 횡령 이슈, 부정적인 이슈를 좀 마무리를 하고 주가가 재상장이 되었습니다. 재상장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기관들의 비중 축소 의견이 나오면서 주가는 빠졌던 거죠. 하지만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다시 한번더 신뢰를 얻으면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이 되면서 주가는 다시 또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1만 5,2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그 11만 7천원대까지 예.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11만 7천원대 올라섰다라는 것은 전 고점 부근에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파를 시도 어려운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지지가 된다면 즉 11만 7천원이 지지가 된다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12만원, 13만원까지도 나올 수 있고 현재 지금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목표치가 한 14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아무래도 2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좀 빠졌을 때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봤으니까 덴티움 한번 살짝 보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그것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만 올라오면은 개별 이슈로 봐야 되는데 자,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주봉상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죠, 그죠? 요거는 실적 베이스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기존에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도 함께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12만 원 안착되면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스템 임플란트는 또 그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치과시장 세계 1위로 달려 나가겠다, M&A도 적극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하고 네. 있어서 어떤 발판 성장 동력을 마련할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뭐2%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때 낙폭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자라는 분석이시고요. 자, 그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한 목표 주가 그럼 증권가에서 네. 보는 정도까지는 계속 볼만하다 보시는 예, 거네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 차트적 관점하고 수급적 관점을 봐야 되는데 예. 수급은 별로입니다, 사실. 네, 기관 쪽에서 그래도 조금씩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좀 강하지는 않다라는 느낌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주면 좋을 텐데 기관 그러네요. 투자자들의 어떤 뚜렷한 순매수세 유입이 뭐 돋보인다라고 정도로 좀 긍정적으로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상 관점으로 보면은 중장기 하락 추세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만 원대 안착 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부분만 회복이 되면은 중기적으로도 수세 전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떤 펀드멘탈이나 지금 이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포인트고 저가 메리트도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수급적인 면과 차트적인 면은 다소 조금 약합니다마는 내용적인 관점에서 어떤 기본적 분석 관점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